확실해? 뭐? 아,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. 애 아빠가 누군진 절대 말 안 하고 지 혼자 책임지고 키우겠다는데 그게 말이 돼? 지금 지 동생도 있는데? 아니 오빠가 생각해도 애 아빠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엄마 아빠 알면 한바탕 난리 날 텐데 저렇게 아리 혼자 낳게 두는 건 아닌 것 같아. 보라야, 나 먼저 가볼게. 어. 어쩌냐. 제가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. 여기 있네. 감사합니다. 아, 마침 잘 왔어요. 강대로 씨네는 재료 구하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더덕해로 산으로 갈까요? 제가 또 한근유 가지 않습니까? 한옥심 할머니도 같이 가면 재밌겠네요. 자연인이었으니까 어느 지점에 묻혀있는지 딱 보면 아시겠네. 아, 근데 할머니는 같이 못 간다고 하셔서요. 아니, 왜요? 우리 시청률 메이커인 옥심 할머니가 꼭 가야 되는데.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. 어디가 좋을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.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. 아직 안 갔네.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? 아니요, 그냥 가던 길 가시죠. 오지랖 넓게 상관하지 마시고. 보라 씨 말 들어보니까 서력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던데. 뭐 이번엔 절대로 양보 안 할 거니까 각오하시죠. 저도 절대로 양보는 못하죠. 잘 준비해 오세요. 얘기 좀 해요. 이거 나요.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. 여기서 하긴 곤란하니까. 무슨 얘기요? 듣고 싶지 않거든요. 아니, 이건 꼭 들어야 돼. 나 놓으라고! 아. 야, 왜 저래? 준수 씨가 신작가한테? 어디 갔는 거야?